동대구로에 즐비하게 늘어선 수입차 매장들. 대구의 1인당 수입 승용차나 대형차 비중이 전국 최고 수준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.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. 2016년 기준으로 대구의 여객 수입은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었습니다. 지역 내 총생산 GRDP의 20.7%로 소득과 총생산 대비 유입 규모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. 구미와 경산 등 대구 인근 지역에서 유입되는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이 많기 때문입니다. 보험과 연금 등 자산운용소득과 배당금, 타지역의 상가, 주택 임대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대구 사람들이 포항이나 구미 이런 데 가서 소득을 벌어오는 그런 게 가장 규모가 크고, 두 번째는 외지에 갖고 있는 재산에서 벌어들이는 소득. 이 규모가 전체 유입소득의 한 80%를 넘는 거죠. 여객소득은 대구에서 민간소비 창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 대구의 2016년 민간소비는 37조 6천억 원으로 GRDP 대비 76%를 차지해 전국에서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. 하지만 여기에서 자산소득이 많이 유입되면서 저임금 근로자들과의 소득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. TVC 이육동입니다.